네, 아, 좋습니다. 아, 뭐, 저희가 네, 3주 동안 여러분들 안내 받으셨겠지만, 네, 저희 다 같이 고창 흡성 도는 네, 행사로 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나왔는데요. 지금 다들 김민경 씨만, 아, 여기가 무대예요. 저쪽 보지 말고, 여기, 여기, 네, 여러분들 여기 보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누군지 아세요? 아, 조승이라고, 네, 많은 분들이 알아주셨습니다. 아, 조아라 동생이라고 저희 언니랑, 언니 80년생이신가 봐요. 그쵸, 네. 저희 언니가 80년생이라서, 네. 저는 3주 연속 소개를 좀 드리지만, 다 새로운 분이셔가지고, 네, 제가 다시 좀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향이 전북 고창이고요. 네, 저는 고창 초등학교 나오고, 고창 여중 나오고, 고창 여고를 나와가지고, 아, 네. 고창의 자랑스러운 딸로, 네. 아, 또 학교는 또 광주에서 대학교는 나왔습니다. 혹시 광주분 계세요? 광주분? 광주에서 오셨어요? 네, 광주에서, 네. 광주에서 오셨고, 제가 광주에서 오신 분들은 직접 내려가가지고, 네. 저좀 만져보세요, 네. 언니, 언니, 만져봐. 네, 연예인, 연예인, 언니, 네. 네, 어머니, 연예인 만져보세요. 네, 만져보세요. 네. 다 만져보시고, 네. 네, 어머니 냄새도 맡아보시고, 연예인 냄새, 네, 연예인 냄새, 연예인 냄새. 그랬더니, 네, 코를 대고 맡으시네. 아, 네, 여기가 조아라 씨, 언니, 네, 80년생, 네. 아, 선배네. 네. 난다, 기억난다. 아, 이 언니. 자녀분이시고, 네. 아, 저를 이렇게 사진을 찍을 수 있으면 찍어보세요, 언니. 네. 찍어보시고, 네. 좋습니다. 저희가, 네, 역사와 함께하는 고창흡성 지금 3주째 함께 뭐, 유명 개그맨들 모시고, 그리고 저희, 네, 군수님, 그리고 또 군청, 우리, 네, 과장님 등등 많은 분들과 흡성을 직접 설명을 들으면서 돌고 있는 행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 역시 뭐, 이곳, 제 고향 고창에 이렇게 기쁨의 자리로 많이 환영을 받으면서 오게 돼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요. 오늘 역시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난 3주 중에 오늘이 가장 많은 분이 좀 오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오늘 정말 유명하고 네 인기가 좋은 개그맨들이 와서인 것 같은데요.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온 유명 개그맨은 개그우먼 박소영 씨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여워. 안녕하세요. 깜찍한 개그우먼 박소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그쵸. 네, 고창이 며느리가 될 거예요. 아, 고창이 여기 남편감차 들어왔어요. 네. 안녕하세요. 그렇구나. 저 보라색이 오빠가 아주 아, 결혼하신 분이니까. 네. 그렇구나. 네. 박소영 씨 뭐 간단하게 자기 소개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아, 네. 여기서 그 못 알아보시는 분도 있으실 수 있으니까 예전에 개그 콘서트 두근두근이란 코너에서 네. 잠옷 입고 뭐야? 왜 이래? 뭐야? 딱 걸렸어! 이렇게 했던 문지 오빠! 아, 이제 아, 개야?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아, 그리고 요즘에 또 딩동댕 유치원 다들 아시죠? 어렸을 때 보셨던 그렇죠. EBS. EBS 딩동댕 유치원의 나라 언니로 또 활약하고 있습니다. 아, 박수 한번 줍시다. EBS 오. 딩동댕 유치원 언니는 선생님. 진짜 유명한 네. 과학 선생님이에요, 제가. 예. 지금, 네. 알지? 저도 방방 나라 언니야. 꼬마 친구들한테는 요즘에 유통령으로 네,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저희 개그우먼 박소영 씨고요. 저희 그 2주 전에 그렇죠. 오나미 씨하고 이곳에 왔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2주 있다가 또 오니까 어때요? 지금 그때 남편과 못 찾고 갔어요. 근데요? 예, 근데 같이 산행을 한다 그래서 남성분들이 많이 오실 줄 알았는데 꼬맹이들만 하나도 가셔가지고 역시 예. 유통령답게. 네, 유통령답게. 아, 네? 아 죄송한데 저 인기 조금 누리고 있을게요. 저 언제까지 아니 인기 누리고 좀 더 빨리 반복가 될 거 아니야. 아 알았어 알았어 올라와서 많이 박수로 해놓고 김민경 씨 안녕하세요. 네 개그우먼 김민경입니다. 아니 고창까지 불러놓고 네. 고창 한잔 주는게 말이 됩니까? 아 그래요? 제 벌써부터 아, 먹을 정말? 거를 네. 네, 말 많이 안 하고 싶어요. 아, 네. 고창아 30만원짜리래요. 아 그래요? 뻥이요. 예 어머나, 감사합니다. 이거를 아, 어른분들을 안 웃는데 꼬마 친구들이 너무 좋아요. 아 깔깔깔깔깔 역시 밝아요. 네, 네. 밝죠. 오늘 뭐 두 분이 어떻게 옷을 맞춰 입은 거예요? 맞아요. 아니 고창 온다고 해서 네. 우리도 이제 병아리처럼 얼굴 비슷한데?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어때? 네. 네. 우리 저 셀프 이렇게. 좀 찍어주세요. 왜 SNS 찍어주세요? 왜 찍어주세요? 광주! 반갑습니다! 오! 여기 가운데는 가운데 고창 정도파 고창! 고창! 아~ 이쪽은 관광객이에요 관광객. 아, 관광객 관광객! 관광객! 아 반갑습니다. 저리가 소리가 이쪽이 제일 광주. 다시 한번 광주! 광주! 아 역시! 보자 보자 고창! 아 고창도 만만치 않아요. 관광객! 이게 뭐 상품 주는 것도
것도 아닌데, 그쵸? 뭐 준다고 예, 했어요? 저한테 준다고 안 했어요. 아니, 그냥 감동만 했어요, 감동. 아, 너무 좋네. 그게 너무너무 좋아서. 네. 아, 그럼 사실 저는 고창 온다 그래서 네. 늦떠 있었어요. 네. 오. 어떤 것 때문이에요? 참고 먹을 거 아니에요? 아, 네? 제가 근데 첫 주에 네. 말씀을 드렸는데, 네. 고창 사람들은 장어라 그러면 잘 못 알아들어요. 아, 그럼 뭐라고 했죠? 장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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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어라고 이렇게 좀 아. 세게 발음을 해줘야 맛있어 보이거든요. 복분자는요? 복분자 유명하죠. 네. 복분자. 복분자는 복분자 하면 돼요? 고창은요, 네. 놀라지 마세요. 복분자주를요, 다른 네. 도시에서는 소주잔에 조금씩 다 따라 먹거든요. 맞아요. 네. 저희 고창 사람들은 백골이를 가져다가, 백골이요? 맥주잔에다가 한 컵을 따라서 원샷을 해요. 와, 주스처럼. 몸에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고창에 평균 출생률이 네. 서울에 한 2배가 돼요, 2배가. 야, 잠깐만, 애들 많은데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아, 나 고창 남자 만날래요? 진짜. 아니, 내가 먼저 할 거야. 그쵸. 장어 먹고 복분자 네. 먹고 그래서 그런지 네. 엄청 출생률도 좋고, 왜냐면 그리고 이게 이런 문화들이 잘 형성돼 있어요. 교육의 도시 아닙니까? 그럼요. 네. 여기 딱 이렇게 도착하니까 네. 몸이 어떠셨어요, 고창? 우선 오는 순간부터 공기가 너무 좋다. 진짜 맞아요. 와, 공기. 서울에서도 요즘에 좀 미세먼지가 많아가지고 조금은 탁할 수 있는데, 와, 고창 들어오자마자부터 뭐 와, 다 마시고 싶다. 아니, 공기도 먹었어요? 또 먹어요? 다 먹어야죠. 네, 다 드시네. 잘 먹네. 그럼요. 뭐든 네. 잘 먹네. 네. 우리 박수영 씨는 그 2주 전에 왔다가 올라갔는데 네. 저희가 2주 전에 여러 가지 체험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었잖아요. 그쵸, 그쵸. 가장 2주 내내 생각났던 게 뭐였어요? 저는 이 자리, 이 무대에 네. 제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어요. 오늘 왔는데 더 많이 알아주시니까 진짜 고창이 진짜 늘 좀 많이 많이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고창 2주 내내 들었어요. 아, 네, 계속 고창 잘하는 자기네 스타였다고. 그리고 저는 중요한 게 그때 복분자주를 네. 3명을 네. 사갔습니다. 맞아요. 아, 네. 자기 돈 주고 누가 제 돈 주고 누가 선물한 게 아니라 제 돈 제가 다 주고 3명을 사갔어요. 사갔어요 3명을. 멋집니다. 먹었어요? 다 먹었죠. 벌써? 네, 아버님, 어머님 드리고 또 친구들이랑도 나눠 먹고 열 났어요? 예, 땀이 많이 나더라고요. 복분자주 먹고 땀이 많이 났고 좋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요 이곳에서 네. 무대에서 함께 여러분들과 좀 대화를 나누고 밥상놀이 하고요 한 30분 정도 후에 다시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 저희가 사진을 좀 몇 분에 찍어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아, 너무 시간 되시면 네, 네. 돌아가시지 마시고 사진까지 좀 전부 다 찍고 네, 천천히 돌아가시면 좋겠고요. 네. 그러면 네. 저희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실 선생님을 잠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 고창군청 문화유산관광과 과장님 박생기 과장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아우,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우, 반갑습니다. 어쩜 이렇게 인상이 좋으실까요? 그러니까 이름처럼 생기가 넘치세요. 아, 예.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방금 소개받은 고창군청의 문화유산관광과장 박생기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아, 좋습니다. 지금 저희가 2주 전에 같이 식사 자리에서 있었잖아요. 네, 이쪽 오십시오. 네. 엄청 밝으셨었거든요. 네. 예, 예. 지금 긴장을 예.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왜 긴장하셨어요? 그 관중이 너무 작아서 할아버님께서 네. 돌아가시기 전에 10만 이상 모이지 않은 데에서는 무대에 올라가지 말라고. 저 뒤에 10만 분들이 다 계신데 안 보이세요? 아, 미안합니다. 예, 예. 네. 뒤돌아보지 마세요. 뒤돌아보지 마시고요. 네. 그래도 뭐 많은 분들이 사실 이 주말에 이렇게 날짜 빼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소중한 시간을 좀 허락을 해주셨고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 계신 분들을 대표로 저희가 몇 가지 좀 우리 고창 그리고 고창 음성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좀 제가 궁금한 거는요. 네. 제가 분명히 어렸을 때부터 여기 살 때 우리 고창이 한반도 첫 수도 뭐 이런 말은 사실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어떤 연유인가요? 지금 뭐 둘러보시면 여러분들 주변으로 산이 굉장히 아름다울 겁니다. 그리고 소영 씨 저번에 오셔서 풍천강에서 그 잡힌 복분자.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너무 많이. 짱은 복분자. 네. 그럼요, 그럼요. 그리고 그 바다에서 나는 그 바지락. 바지락. 예, 바지락, 맞아. 그러니까 설명을 해드리면 고창은 산, 들, 바다, 강 이런 자연 환경이 굉장히 아름답기도 하고 풍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풍성한 자연을 바탕으로 해서 농생명이 싹틀 수 있었고 또 이걸 바탕으로 해서 문명이 싹틀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세계유산 혹시 아시나요?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유산. 네. 고창의 고창의 세계유산이 뭐 있을까요? 박성희 씨가 좋아하는 거. 고인돌! 고인돌이 여기에? 여기 있어요, 진짜로. 예. 고인돌이 제가 지난주에 배웠는데요. 네. 전 세계에 있는 고인돌 중에
70%가 네. 다른 데도 아니고 고창에만 70%가 있어요. 와! 세계문화 유산으로 지정될 만 하다니까요. 유네스코. 네.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세계 유산은 세계에서 유일한 탁월한 가치가 있는 것만 지정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에 폴란드 크라쿠프에서 열린 세계 유산 도시 보유 도시만 참여하는 보유 도시들이 모여서 자랑질하는 곳입니다. 아, 네. 네. 거기에 갔다 어제 밤에 왔습니다. 아, 진짜 피곤하시겠어요. 예, 예. 네. 고인도를 말씀을 드리면 그 청동기 시대 지금으로 3000년 전에 그 여기에 만여기 이상의 고창의 고인돌이 있었습니다. 그 만여기 이상의 막 무게가 가장 많이 나가는 것은 지금 한 300톤짜리가 살아있는데요. 300톤이요? 예, 맞아요. 예, 예. 그때 당시 300톤을 옮겨서 축조할 만큼의 기술력을 갖고 있었던 문명을 꼽혔던 내가 이 고창입니다. 그러네. 예. 그거 다 옮기는 데도 문제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300톤을 어떻게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그 문명의 시원이 있었고 그리고 그게 이어서 마한의 모로비루기 고창이 이어지고 그리고 여러분 청자 하면 강진하고 부안 떠오르실 텐데요. 고려 청자의 초기 청자는 고창입니다. 아~ 그래서 초기 청자부터 백제 그다음에 조선 백자까지 네.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네. 자기 문화가 발달한 곳이 고창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십니다. 그래서 한반도 첫수도라고 저희 고창을 자 동생명이 시작된 곳이고 그리고 역사 문화가 시작된 곳이다. 그래서 한반도의 첫 수도라고 저희들은 감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인정하면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좋습니다. 너무 숨어 있었네요. 그러니까, 몰랐어요. 이런 정보가. 이거를 널리하게 알려야 되는데. 근데 이제 곧 밝혀질 거야. 네. 주머니 있는 송곳은 뚫고 나오기 마련이지. 오, 좋습니다. 역시 똑똑해. 낭중지춤에 아니. 오, 뭐예요? 역시 배운 녀석이에요. 낭중지춤 뭐야? 주머니에 있는 송곳은 뚫고 나온다. 아, 고창 출신이라 이렇게. 고창 출신까지요. 저희 개그우먼 중에서 브레인이에요. 네. 맞아요. 네. 수학과 나왔잖아요. 제가 진짜 광주 언니들한테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네. 제가 전남대학교를 나왔어요, 언니. 전남대학교로 치면 우리 고창에서 어떻게 치냐면 네. 서울대 다음, 연고대 다음 전남대학교예요. 이야, 끝났네, 끝났어. 우리 전라도에서는 뭐 네, 3인권 학교에 제가. 그럼요. 저러고 자랑 그만하세요. 아, 알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지금 김미경 씨 빨리 끝내고 짱구 먹으려고. 아, 보세요. 저희 목표는 있으니까요. 아, 네. 목적이 있는 곳이에요. 그렇죠. 있는 곳이죠. 네. 박수영 씨, 궁금한 점이 또 있을 거라고. 아, 모양성이 이제 지금도 아름답지만 언제가 제일 아름다운지 궁금해요. 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름다운 여러분들이 와 있는 이 순간이 가장 아름답고. 첫째 주에 군수님이 봄에 네. 아름다운 이유, 여름에 아름다운 이유 다 했는데 이 멘트를 저 군수님한테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다른 애가 와가지고 언니 그렇죠. 지금 혹시 고창에 다른 이름이 하나 있어요? 어떤? 설창이라고 하는 맞아요.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 그 겨울에 눈이 왔을 때 엄청 와요. 눈이 왔을 때 그 설경이 그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그 객지에서 계신 분들이라면 길이 근데 거의 저희들이 굉장히 제설 작업도 잘하지만 눈이 잘 녹아서 미끄럽지 않으니까 눈 올 때 고창에 한번 오셔서 설경을 감상하시면 그렇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봄에는 이 읍성 주변 그 성 박쪽으로 철쭉을 심어서 빨간 철쭉을 인터넷 가셔가지고 고창 읍성을 한번 그 서핑을 해보시면 그 빨간 꽃 핀 사진을 한번 보실 겁니다. 그러면 네. 그 사진으로 보시고 직접 와서 한번 보시면 또 좋겠고요. 그렇죠. 네. 또 여름은 지금입니다. 지금요? 네, 지금. 지금. 여기 그 안에 녹음 묵어진 숲 보이시죠? 네. 이 더운 여름날 땀을 살짝 흘리고 걸로 올라가셔서 숲에 들어가시면 솔솔 부는 숲바람. 너무 좋네요. 여기에 수백 년 묵은 노송, 그다음 느티나무, 팽나무 이런 수많은 나무들이 여러분들을 그 눈도 씻어드리고 가슴도 씻어드리고. 와. 네. 멘트가 이게 멘트가 좋네요. 아니, 마지막 남았어요. 가을은요? 가을은 네. 아 이게 노래 가사처럼 바로 튀어나오네. 가을은 연인과 함께 오십시오. 아 저는 못 오겠네요. 제가 이 읍성 때문에 제 아내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와 대학 다닐 때 네. 읍성에 가을에 왔었어요. 가을에 맑은 날에. 맑은 날에 왔을 때 이 오른쪽에 가면 참나무 숲이 있어요. 네. 참나무 숲에 그 가을 바람결에 낙엽 떨어지는 길을 손잡고 걸으면서 아내가 그러세요. 아 고창에 와서 시집 와서 살고 싶습니다.
먼저 고백 받으셨네요. 예. 야, 사계절 언제 와도 좋은 곳이 고창이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말인즉슨 결혼하고 싶으면 가을의 모양성으로 와라. 아, 그럼 가을까지 기다려야 돼? 가을까지 기다려야 돼? 얼마 안 남았어요. 잠깐 기다려. 여름은 안 돼요? 사례 하나는 검증된 겁니다. 네. 아, 네. 한 분은 됐으니까 진작 겪으셨으니 이거를 만들어 봅시다. 지금 김민경 씨도 좀 네, 궁금한 게 있으시다고. 아, 저는요 여기 축성이 언제 됐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지금 너무 다 보존이 너무 잘 되어 있어가지고 네,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우리 한번 찍어볼까요? 우리 네. 몇 년 정도 됐는지 한번 축성이 어떤 건가요? 아, 네, 축성이. 아, 세상에. 저희끼리 네. 축성이라고 박소영 씨 이 성을 쌓은 거 쌓을 축 해가지고 아, 건축. 네, 건축. 그렇죠. 이, 건축했다 성을. 그렇죠. 건축한 지 얼마 정도 됐는지 저희끼리 한번 예상을 해볼까요? 김민경 씨 뭐 생각하세요? 저는 그래도 근사치를 좀 아니까. 에이 몰라요. 그래도 혹시 저 알아요. 에이 거짓말. 아니 김민경 씨만 맞추면 될 것 같아. 진짜. 아, 다 아세요? 그랬는데 첫째 주에 들었어요. 아 들었어요? 네. 저는 이 상태를 좀 봐주세요. 너무 보존이 잘 되어 있어서 뭐 엊그제 지었다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잘 되어 있어요. 예. 예. 아, 근데 뭔가 이렇게 느낌을 봤을 때 약간 기운이 좀, 기운 예. 한 1000년? 와 많이 쓰셨네. 아, 많이 썼어요? 너무 많이 쓰셨네. 예, 많이 썼어요? 엊그제 만든 것 같은데 1000년이라뇨. 그만큼 깨끗하게 보존이 잘 되었다라는 얘기인데 그 기백이 1000년 같다. 그럼요. 요 기운이 있거든요. 네. 과장님 몇 년인가요? 그 1000년도 넘게 하는 말씀도 맞고 네. 뭐 또 한 500, 600년 됐다. 그렇지 500년, 500여 년 정도로 네, 그것도 맞습니다. 누구나 맞습니다. 아 누구나 맞습니까? 네. 어떻게 500년이죠? 1000년이죠? 성을 쌓은 유래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역사적인 유래가 있고 하나는 전설의 유래가 있는데 그 여기가 이제 고창 읍성이고 여러분 뒤쪽으로 보시면 산이 하나 있는데 저쪽에 서산산성이라고 하나 있어요. 지금 터만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그 서산산성하고 서산산성은 남자가 쌓고 이 모양성은 여자가 쌓고 여기를요? 네. 그래서 둘이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자들이 쌓은 서산산성은 저쪽에서 볼 때 안 보이게 저쪽 부분부터 쌓습니다. 저쪽 뒤쪽 부분부터 쌓다가 남자들이 게으름 피는 순간에 이쪽을 마감을 해버려요. 눈속임을 타게 되고 똑똑해 현명하고 그러니까 그런 토끼와 거북이가 토끼와 거북이와 같은 그런 전설이 이렇게 하나 있어서 굉장히 오래된 전설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1453년 단종 원년에 그냥 여기 쪽 지방 사람들이 쌓은 게 아니고 여기가 굉장히 그 요충지입니다. 네. 여기 지금 이쪽 여러분들 등 뒤쪽으로 보시면 쭉 나가면 서해 바다가 나오고 여 뒤로 고창천 이런 여기까지 배가 올라왔던 곳이 보십니다. 그리고 이 산맥을 넘어가면 호남의 내륙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바다와 내륙을 연결하는 요충지에 쌓은 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성이 1453년에 쌓여서 임진왜란을 이겨냈고요. 그러니까 임진왜란을 거슬러 보면 호남이 없었으면 조선이 없었다는 말이 왜 생겼냐면 호남이 병탄이 당하지 않아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임진왜란을 이겨낸 겁니다. 그 중심에 고창읍성이 있었다. 이렇게 저희들은 해석을 해봅니다. 아, 네. 너무 재밌네요. 재밌잖아요. 그러면은요, 네. 저희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요, 네. 여기 계신 분들 다 참여를 좀 하시면 좋겠어요. 여기 과장님이 네. 직접 마이크를 대고 네. 이런 좀 설명을 실제적으로 돌면서 잠깐 우리 답성을 좀 저희가 조금 돌면서 고창도 여기 내려보면서 방장상도 좀 마주하면서 기운도 맞으면서 잠깐, 죄송한데 저기 있는 게 뭐예요? 저기 사람이 올라가는 곳입니까? 네, 올라가는 거예요. 아, 저기 가요? 여기 선이에요. 저는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저희가 아니, 잠깐만 김민경 씨. 장어가 저 위에 있어요, 장어가. 장어가 저기 있다고요? 네, 장어가 위에 있어서 가야 돼. 저기 가서 스탬프를 받으면 장어를 준대요. 네. 아, 스탬프를 받아야 돼요? 네, 그냥은 준대요, 오늘. 와, 저기가 사람이 가는 길이에요? 저기 가장 높은 저기 가장 좀 보시기에 높은 곳만 잠깐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여기 뭐 천 여기 뭐 저희 잔디밭 주변으로 좀 잠깐 도시죠. 한 2-30분 20분 정도만 잠깐 돌고 20분이 잠깐이에요? 잠깐 돌고 그래요? 20분 후부터 안테를 찾아 어려운 곳이네요. 이곳에서 네. 저희가 뭐 저는 좀 사진 촬영을 내 뭐 좀 내 팀별로 좀 한번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고창 답성놀이 지금부터 출발! 하늘도 이기 전에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를 머리에 이고 봐봐. 오를 머리에 이고 한 바퀴를 돌면 다리뻥이 났고 두 바퀴를 돌면 모병 장수하고
세 바퀴를 자, 우리 곡창 음식 나 곡창이라고 하면 안 돼. 선곡으로 한다. 엄마상에 저 한번 주세요. 나 필요하네. 나 필요해. 나 필요해. 짜고 올라네. 몇 바퀴 하면 된다고요? 자, 이렇게 바퀴. 이렇게 아니 이거 아니 이게 아니고 이게 아니야? 아니야? 이게 아니야? 아니야? 처음 처음에 세 바퀴 돌으라고. 아니 그런 못 하네. 아니. 성이 여기서 얼마만큼 되냐면 네. 1684에 따라서 1km 850. 한 바퀴도 아니고 세 바퀴도. 그러면 몇 킬로? 5킬로 50을 정말로 큰일 날 듯해요. 그리고 여기 한번 보세요. 네. 어? 한국의 아름다운 길 백성. 여기 곤창읍성의 성곽이 아니라 성곽 밖에는 해답터에 철쭉이 심어져 있습니다. 이 철쭉이 4월 말쯤 되면 전체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뭘로 찍으면 잘 나온다? 카메라! 눈! 드론! 드론! 드론이 하늘에서 찍으면 산숲을 살짝 꿈목을 하고 있는 산으로 보이는 바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아름다운 길 백선에서 길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기 한번 짧은 한번 질문해야지 안녕히 있다. 성곽을 올라올 때는 계단을 조심히 조선시대의 집세기를 신고 올라온 것처럼 조심조심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조심조심. 어? 성곽을 타고 올라오다 보니까 돌로 쌓인 성인 줄 알았는데 돌이 없네. 와 여기는 밖은 큰 돌을 갬돌 방식으로 쌓아놓고 안에는 잡석과 흙토를 섞어서 눌러버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단단해서 황토로 쌓은 성이기 때문에 밟아야 돼, 다져지게끔. 그래서 성바퀴가 생겼던 것입니다. 지금도 565년 동안, 566년 동안을 성을 밟아지는, 아니, 신발 신고, 이렇게 신고, 네, 돌아오십시오. 밟아오십시오. 황토 길이니까 맨발로 걸어야 돼 싶어가지고. 맨발로 걸다가는 발병 납니다. 많이 걸어야 되니까. 네, 천천히 조심조심 오십시오. 지금 옆에 있는 성곽은 1m 한 20 정도 쌓여 있죠? 네. 요거를 갖다가 무슨 성이라고 할까요? 성길을 막아주는 성인데 요거를 저기 보면요 옹성도 막아주는 입구가 있습니다. 여기는 공격하는 사람은 공격을 하지 못하게 하고 적들을 이 총안으로 공격하게끔 만들어진 여담입니다. 여담을 쭉 보게 되면 구멍으로서 지금 고창에 보이듯이 그때 당시에는 성을 저기 공격해서 들어오는 적군들도 보였을 겁니다. 이 성을 올라오다 보면 여담이 끝났어요. 네. 그러면 여담은 전부 석성으로 돼 있죠. 네. 돌로만 쌓아지. 조선 시대 끝나고 조선 말기에 우리가 다 사멸했어요. 아이를 많이 나면서 집을 짓게 만들었습니다. 한옥 집을 지을 때 제일 편하게 돌렸었어요. 구들도 놓아야 되고 도방도 쌓아야 되고 또 덮개도 뜯어와야 돼요. 초석도 놓아야 되고 이 돌이 전부 부러뜨려 다 집을 지었어요. 현재 여담은 전부 복원한 것입니다. 이 지금 현재 있었는데 전체 여기는 566년을 지켜온 성과 여기는 1978년도 이후에 복원한 거. 네. 그래서 깨끗하구나. 지금 여기도 전부 토성이었었습니다. 근데 올라오면 너무 미끄러져요. 애들이 너무 미끄러져서 무릎이 까져요. 요걸 방지하기 위해서 2013년도에 포장을 시작했습니다. 계단을 만들어 놨습니다. 요런 형태 있어요, 요렇게. 요런 형태이기 때문에 바로 미끄러져. 그러네요. 쭉쭉 미끄러져. 애들이 무릎이 까져. 요걸 방지하기 위해서 문화재청에서 요거 시멘트 해준 겁니다. 숨 차죠? 나도 숨 차. 나도 숨 차. 공기가 좋아서. 역사 회수인과 또다른 역사를 찾아서 역사와 함께하는 고창에서 철쭉에 본 거 봐요. 철쭉에 쭉에 이게 저거 빨간 피아야. 완전하게 Thank you.
그리고 그쪽 뒤에 있는 학교가 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여보, 우리 끝인가요? 저쪽에 전개도 한번 보세요. 뒤로 한번 뒤로 돌아. 너무 예쁘죠? 자그마한 도시겠지만 정말 옹기종기 잘 붙어있는 그 도시. 밖으로 보면 폭포처럼 둘러진 아파트가 있어요. 진짜 이게 없어야 멋있어. 아파트가 있으니까. 또 요즘은 사람이 사는 구간이 편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아파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뭔가 꽃이 피어있는 길이 보이죠? 저기 더 멀리 중앙에 지르는 천. 네, 모르르는 천. 여기가 고창천이에요. 지금으로부터 566년 전에는 여기가 바닷물이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성과 바다와 연결됐던 곳입니다. 아이고 좋다. 뭐라고 너무 소름이 돋고. 여성 장관 나온다거든. 지금 검사님까지 나오고 아마 장관이 나오려 생각합니다. 이제 말이 조금 올라갔는데 왜 이게 튀어나왔을까? 튀어나온 곳에서 뭘 했냐? 이 피석이 3.1운동 때 여기서 만세를 불렀어요. 고창 사람들 200명이 왜 이게 튀어나오냐고 이걸 뭐라 불렀을까요? 아, 여기를 보게 되면 조금 언제 심었느냐? 지금으로부터 35년 전에 여기 고창군에요 출신이신 조희태 장군께서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호남 사람이 스타를 달았어요. 근데 어디로 갈 곳이 없어요. 어디로 가느냐? 3호사단장 오셨죠. 전주. 여기가 원래 조선시대도 군사시설의 주목지라고 해서 여기다 군사들이, 그러니까 3호사단의 군인들을 이쪽에 풀어서 다리 정리를 했어요. 정리할 때쯤 고창군 쪽에서 철쭉나무를 짓게 됐죠. 그때 심었던 철쭉이 35년을 자라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터였느냐? 태자터였었어요. 우리 자금산 가봤죠? 북경에. 아니요. 안 가봤습니다. 그러면 경희루에 태자가 있죠. 물길? 어. 중국집은 많이 압니다. 자금성이고 경희루고 다 압니다. 그러면 뭐냐면은 예. 옛날에 도성은 적이 직접 공격하지 못하게 쭉 개울을 파서 15m 넓이에 물을 갖뒀어요. 옛날에 물 들어오기, 물을 건너기 힘들었잖아요. 그러네. 네, 그랬는데 여기는 산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여기 물을 가둘 수가 없죠. 3m의 넓이를 쭉 파서 여기에다가 흔한 대나무, 대창을 꼽아서 1차 방으로 했어요. 근데 다른 모든 성들은 그렇게 대창을 꼽아서 방을 했다 그러는데 다 그 터가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고창은 있는 이유가 뭐예요? 보세요. 밑에 경,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심하게 경제가 내려가 있죠. 네. 그래서 농민들이 올라와서 농사 터전을 만들지 못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유지되어 있었고 현재까지 15m 넓이의 해자터를 가지고 있는 게 고창 육성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로 철쭉을 심으면서 우리나라 백선길에 들어가게 되고 또 지금도 영원히 아마도 철쭉꽃은 피어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푸른 숲, 안에는 3,300여 소나무가 250년에서 600년 된 소나무가 자생을 하고 있고 이런 상수리 나무가 약 400여 조, 느티나무 포함해서 800여 조가 있습니다. 이 산에는 교창읍성 안에는 250년에서 600년 된 수목들이 4천 조 산을 꽉 채우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역사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저렇게 한 바퀴 돌았는데 이거 조금만 돌다 말아요. 네. 그리고 요리 찬 나온 밭으로 네, 내려가게 해. 내려갔다가 밑에 그 잔디밭 옆에 조심해야 돼. 이렇게 좀 좀 내려가야 돼. 커피들 하고 싶었는데 그때서 빨리 가르키던 거인데. 응. 그렇게. 아 냄새. 소나무 냄새. 네. 바로 이 솔향이 지금 여러분들 가슴 속에 들어가게 되면 앞뻥 뚫릴 겁니다. 눈도 밝아지고요. 또 가슴도 굉장히 환하게 트일 거예요. 숨을 크게 쉬었다가 내리시지 말고 조금 쉬었다 내리셔봐요. 산소가 공급될 겁니다. 여러분들 삼성 마지막 예를 들자면 삼성병원에 특실을 들어가도 이런 산소기가 없어요. 예. 너무 좋죠? 이게 바로 뭔 나무냐? 참나무예요. 그러면 참나무는 열매가 열리면 뭐가 열릴까요? 설병을? 상수리. 상수리. 네, 그럼 상수리가 도토리보단 큰 거, 요게 열리게 되는데 옛날에는 이걸 바로 수라칸에서 목을 써서 먹었어요. 네, 임금님이 드리는 수라상. 근데 왜 임금님들이 상수리 목을 좋아했을까요? 옛날 임금님들은 다 합죽이었어. 지금 말하지만 임금님 들으면 안 돼. 그리마그라 그러고 합죽이었냐면 그분들은 맛있는 것만 드시고 기름진 것만 드시기 때문에 성인병을 당뇨병으로 많이 앓으셨어. 그래서 선조 인조 임금님들은 전부 합죽이셨어요. 세종대왕도 합죽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영정을 볼 때는 너무 멋지잖아요. 그걸 합적으로 그러는 뭐 그 그림 그린 작가는 죽어. 뭐 그러니까 전부 멋지게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님들이 좋아하는 바로 반찬이 상수리복이었었어요. 그러면 참나무 열매복이라고 하려면 굉장히 말이 길어지잖아요. 그쵸. 그리고 항상 임금님 수락산 올라간다. 상수리. 불쌍해. 예. 상수리라고 수락산에서 붙여준 이름입니다. 아. 그러듯이 바로 이 고창 읍성에는 그때 당시로 세미를 바쳤던 상수리 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나무라고 합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풍천장은도 왜 풍천장인지 아세요? 바람풍. 맞습니다. 바람이 부는, 바람이 부는 천에서 나는 네. 장어가 풍천장어인데 임금님이 장어를 좋아하셨어. 뼈가 없잖아. 부드럽고. 그래서 이가 없으니까 좋아하셨고 또 법성굴비, 또 영광굴비를 또 좋아했던 이유는 그것도 잔가시가 없잖아. 통통 터지는 살만 있잖아. 임금님 수라상에 많이 올라갔던 그런 그러니까 농수산물들이 브랜드를 가진 거예요. 고창이 그 중에 브랜드가 풍천장어. 예, 그리고 영광에서는 잘 그대로 굴비. 예, 그런 예, 바로 브랜드를 가졌던 것이 우리는 고인돌 보기에서 이쪽으로 싹 큰 때가 됐습니다. 지난번에는 고기. 그 고인돌로 바로 내려왔는데. 손짓만 하고 먹히면 이 나무 스치지 말고 천천히 조심히 오세요. 네. 나무 스치지 마시래요. 이 이파리 스치지 말고. 이파리 스치지 말래요. 지금 여러분들께 관청에 도착했습니다. 관청은 뭔가 굉장히 집이 전소하게 생겼죠? 맞아. 이 고창 성에서 그러니까 고창 읍성에서 모든 물품을 여기에 들어와서 조달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를 관청은 지금으로가 조달청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창군에 필요한 모든 물품들이 이 관청에서 관리를 하고 보내주고 있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청 지금은 이제 관청이 저렇게 관광객들이 편안하게 쉬어가는 그런 마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창 읍성은 원래는 다 이런 건축물을 보관하려면 22개 동. 근데 지금 현재 14개 동만 보관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조금 풀이 있어도 괜찮으니까 들어오세요, 이쪽으로. 크로바도 많이 있죠? 고창은 또 무료로 한복을 대여해줘요. 관복도 대여해줍니다. 무료로. 아, 무료예요? 여기 전부 예쁜 걸 무료로 다 해줍니다. 예쁜 한복이군요. 근데 그렇게 해야 약간 교회 사진도 보는 사람들이 많이 건강한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네. 왜냐면 뭔가가 우리나라는 옛날에 속담에 공것이라면 양잿물도 큰 것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여기 와서 더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무료로 빌려주는 한복이 있다면 아마 그것 때문에 더 체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잔디가 괜찮으니까 고인돌로 가보겠습니다. 아~ 여기다가 딱 동전 던져가지고 딱 하면은 옛날 학교 다닐 때 승희 씨가 다녔던 고창 여중고가 이곳에 있었어요. 여기 학교가 옛날에요. 그래서 이 학교가 1978년도 이전 이후에 다른 데 이사를 가게 됐는데 아까 거기서 보여줬네. 그냥한테 깜빡 잊어버리고 나이 먹으면 그래서 잊어버리는 게 많아요. 여중고가 이곳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은 다른 데 다 이사 보내면서 현재 있는 이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대나무밭은 바로 보안사는 절이 있다가 이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고인들은 실질적인 선사시에 따온 고인들은 아니죠. 이 고창 읍성을 학교를 이사 보내고 재현하는 과정에서 일조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고인들 만들기 여기 쉬웠겠죠. 크레인입니다. 그러면 선사시대에 어떻게 인간들이 이 도로 올려서 이 성을 쌓았겠다 여기 고인들을 만들었겠습니까? 그러면 생각하실 고인돌은 사람이 본인이 살았을 때 만들었을까요? 죽고 나면 자손들이 만들어졌을까요? 본인이 살았을 때 자기 무덤방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왜 중국 역사를 보게 되면 왕들도 또 세라미트를 보게 되면 다 왕들 자기 무덤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왕적인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고 해서 아파트 터졌던 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 나. 스스로 자기 무덤 판다 이게. 맞아 나.
놀라신 것 같아요. 예, 당황해하셨어요. 뭐냐면 이거는 뭐냐면 내가 그때 당시에 나이가 25, 30대 정도면 최고의 왕성한 나이 때 내가 그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힘을 가지고 내 보족을 가지고 있어. 보족들하고 같이 내가 나중에 들어갈 무덤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공부할 것도 없잖아. 사냥 가서 잡아서 먹으면 배부르고 안 먹으면 배고파. 근데 내가 사냥감도 많이 만들어놨어. 아 그러면 내가 무덤방을 만들어야지 큰 걸로. 그래서 이 돌을 가지고 자기 과시를 했던 거예요. 내가 큰 무덤방을 만들어 놓은 거로 큰 거야. 그래서 내가 만약에 65톤짜리 무덤방을 만들었다. 그만큼 내가 무게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무덤방을 봤을 때 큰 무덤이 자리 잡고 있고 돌을 채취한 바로 흔적도 자리 잡고 있어서 여기가 세계문화에서 고인들로서 1등을 쳐주고요. 진짜 옛날에 생겼던 거예요. 이거는 어떤 독이냐? 탁자식 고인돌. 탁자처럼 생겼다 그래서. 그렇지. 요게 이제 네모난 기둥으로 네 개를 받쳐놨으면 바둑판식 고인돌. 근데 왕도가 있고 그리고 강이 흘러요. 그래서 그 자연적으로 사람이 빛들어 살기 좋은 지역에 그렇게 발달을 했고 산에 보면 채석장이 있으니 보이는 채석장이 채석장이 있고 그렇게 만들어졌고 그 아까 탁자식 고인돌은 책상처럼 생겼다고 탁자식이라고 다리가 있고 이렇게 상처럼 생겼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얘기가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지금 얘기가 있는데 역사적으로 무덤이었다는 거가 이제 얘기가 되고 있고 또 하나는 그 재단이라든가 이런 위에다가 올려가지고 여기 보면 천재 하늘의 제사를 지낸다든가 큰 우리 도산을 가면 탁자식 고인돌 큰 게 있어요. 그 보면 지금 여기 이것도 재현을 하면서 남북으로 이렇게 다리를 맞춰놨어요. 저쪽이 북쪽이거든요. 북쪽 남쪽 맞춰서 가운데 그렇죠. 이렇게 이 다리랑 이렇게 방위를 맞춰서 해서 재단 형태로 탁자식은 재단 형태로 서술 교환적으로 가는 거고요. 재단 형태로 쓰지 않은 것은 네 면을 이렇게 막아주지 않은 무건방을 했고요. 이곳은 앞으로 이제 제국학교를 쫓기고 있는데 하나 분명한 것은 작은 세력들이 하기에는 무거운 그러네. 그치. 국민 권력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작은 거고요. 요거에 뭐 10배, 30배씩 되는 이거 진짜. 이건 4배 되는 거 있어. 여기 구청에 천지야 천지. 300톤 정도 되는 것은 지금 현재 기술로 터트리는 것은 들지도 못해. 그러니까 그런 거를 축적할 수 있는 세력이라면 그 왕도를 이룰 수 있을 만한 세력이라 그런 정도 이렇게 시원적인 거. 근데 떠나려 왔나? 근데 어떻게 다 한 번은 모이기가 어려운데? 떠나려 올 수가 계속 없죠. 역사가 길으니까 3,000년 동안 계속 축적을 해요. 우리한테만 모았나? 거창했다면 어떻게 모았지? 3,000년에서 1,000년 전까지 많이 흩어져 있어요. 근데 이쪽 지역이 유달리 많습니다. 굉장히 분포가 집중되어 있고 그래서 굉장히 문명 세력들이 융성하게 살았을 것이다. 우리가 우리가 이거 첫수도라는 말이 그래서 그리고 돌이 호적을 가지고 있는 건 우리 고창밖에 없어요. 고창하고 강화도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여기 447기 한꺼번에 있는 군집지 거기에도 전부 호적이 있습니다. 자기 번호 넘버가 있어요. 민경시처럼 이름이 자기 있다고.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자기 이름을 가진 돌을 가진 곳이 고창군입니다. 이 어르신의 이름이 뭡니까? 아직 여기는 재현한 곳이야. 이름이 없어요. 여기 역사적인 가치가 없어요. 이거는 그러면 모양성씨. 모양성 고인돌. 모양성 고인돌. 저쪽으로 가면 이제 3000년 전부터 1000년 전까지 만들었던 선사시대 고인돌. 여기가 바로 호적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저 친구는 진짜 돌을 이고 다녀요. 아까다가 거기서 가르쳤어요. 금방 이거 다니고. 건강하고 싶을 때 뭐. 그리고 이제 요 앞에 있는 이 건축 뭐 작청인데 이제 그 자리가 작청했는지 모르지만 일단 초석을 보고 거기에 바로 복원을 했다 그래요. 작청은 바로 최고 정치 1번지. 정치. 역방이 금이었습니다. 백악관 같은 거요? 아니 아니요. 그 우리 그 각 장관들 있잖아요. 네. 다 이거 저 국회의사당. 행정부 아니 그 중앙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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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창 읍성의 현의 중앙청사. 그러면 호방, 이방, 예방, 또 병방. 그러니까 법무부, 뭐 행정안전부, 문화부 뭐 이렇게 있는지. 여기서 이제 여기 현감은 많이 있으면 1년, 6개월 있으면 다시 한양을 올라가지요. 부임을 왔기 때문에. 근데 여기 이 정치인들은 평생을 안 한대. 그래서 여기가 정치 1번지라는 거죠. 현감은 결정만 하면 됐어요. 그래서 단풍나무랄지
백일홍 나무랄지 왕깡이 나무랄지 아니면 저기 하면은 그 크리스마스 트리를 여기에는 아이고 저나 호랑가시 나무랄지 이런 나무들이 여기에 이쁘게 심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정말 아름답게 장식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왼쪽을 보게 되면 저렇게 예쁜 은행나무, 굉장히 오래된 묵은연막나와 바로 팽나무가 이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팽나무하고 느티나무를 정말 괜찮게 쳐주는 이유는 우리 조선의 역사에 기록이 남아있는 족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팽나무나 느티나무가 당산나무, 그 마을을 대표하는 당산나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저기 하얗게 열려서, 아니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있는 거 있죠? 굽혀서 층층나무, 층으로 층으로 가려졌다. 이런 오디나무 봤어요? 이렇게 큰 거? 여러분들이 먹는 오디, 오디나무가 이렇게 커요. 네, 조금 조그맣게 열려서 까맣게 익었죠? 오디나무, 뽕나무, 뽕나무가 오디니까. 그리고 이제 옛날에 한약재로 썼던 후박나무도 이 읍성에 심어져 있던 나무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후박나무는 남반부 쪽에 많이 살고 있는데 북방 한계선이 바로 벽포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고창 분청 마당에 있는 얼구슬나무 천연나무 천연기념물로 지정돼요. 요즘에 보라색 꽃을 피우고 지고 있습니다. 꽃을 피우거나 바로 열매가 열리죠. 그리고 여기는 중요한 게 뭐가 있는지 아세요? 조선시대 여기는 이지사천이 있었어요. 성당일 때. 그러면 이지사천이 두 개 연못, 네 개 샘물이 있었어요. 그 샘물이 흘러서 만들어진 방죽이 두 개의 지, 그리고 네 개의 샘물이 있었는데 현재는 한 개의 샘물만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수도검사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 떨어지고 떨어지고 떨어져서 현재는 한 개밖에 먹을 수 없습니다. 나머지는 손 씻을 수 있는 그런 샘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열심히 좋네요. 땀 흘린다고 수고기도 두 개 먹고 왔는데. 부천 사람 아닐 수도 있어요. 전주인가요? 전주 사람이래. 전주 사람. 전주! 전주 여기가 여기는 나주목이었고 조금만 가면 여기는 원래 전주목이 아니었었어요. 전라북도가 행정이 아니었고 전라남도 행정으로 되어 있던 곳이나 조선시대에는 일제강점기 때 여기가 전주로 같이 합해지면서 여기가 전라북도로 편입이 된 것입니다. 근데 진짜로 여행을 와도 너무 좋은 게 사계절도 좋지만 여긴 다 있잖아요. 정말로 뭐 들이든 산이든 바다든 여기서 모든 걸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 와도 모든 자연을 다 즐길 수 있는 게 왼쪽에 상수는 한번 보실래요? 엄청 큰 거. 우와! 승씨가 봐도 놀래고 민경씨가 봐도 놀래는 나무 바로 참나무 상수리가 있는 나무입니다. 예. 엄청 크죠? 여기서는 지금도 싱싱한 상수리가 가만히로 열립니다. 작년에는 여기서 영지가 열렸었어요. 황금색 영지가. 얼마만 한 10km 정도? 그런데 밤중에 누가 와서 도끼로 박아버렸어요. 어머나. 가슴 아파 죽겠어요. 사람 목숨을 살린다는 영지가 한꺼번에 계단식으로 1m가 열렸어요. 구름처럼. 그 다음날 아침에 와서 봤더니 뭐가 다 공기로 나갔어. 정말 좋은 기운이. 그 사람 나니까 따갔지. 그렇죠. 여기 이파리 큰 거 있죠? 꽃송이가 지금 올라오네? 여름에 피는 꽃은 전부 하얗죠. 이파리나무, 또 한박꽃, 또 수목이랄지, 아카시아 꽃이랄지, 이파리나무 다 이런 것들, 이것도 태산목이에요. 하얀 꽃을 피우지. 여름에는 특별하게 피는 꽃들이 하얀 꽃들입니다. 온천도 있어요? 석정 온천, 대리만음 온천. 정화선배 엄마가 맨날 오는 게 거기야. 자꾸 온다는 거. 지금 대한민국의 유황온천 중에 전부가 하얀데. 그쵸. 이 온천은 저기 때문에 그렇게 고쳐만 오는 거야. 일주일씩 있다 하잖아. 면역이 부르다고 가는 대리만음 온천. 대리만음 온천. 그럼요. 대리만음이 보통 건 아니죠. 여기 와서 아니 교통사고 나면 한 달 저기가 온천 있으면 낫는다는데 학생이 왜 이렇게 맞아요 진짜요? 그런 분도 맞아요 그런 분도 맞아요 진짜는 물랑쪽 바다 같아 먼저 내려가 먼저 올라가 아니 구창으로 하나 아파트 하나 펜션 잡아서 아파트를 잡아서 오라고? 자 지금 황전놀이